데드리프트시 자세가 바르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유발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반드시 도움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데드리프트 자세를 능동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만들 경우 허리 통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근육은 특정 길이를 벗어나면 힘을 생산하는 효율이 쭉 떨어져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힘이 없어서 다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예로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팔굽혀펴기와 평행봉 딥스 중에 어깨 부상의 빈도가 평행봉이 더 높은 이유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평행봉 딥스에서는 어깨가 뒤로 신전되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팔굽혀펴기는 어깨에 많은 신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모든 동작에 자신이 왜 통증이 생기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길이 변화가 많은 근육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후면을 이렇게 뒤로 뺐다가 앞으로 왔다 하는 이 햄스트링이 가장 길이 변화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나 리프팅 관련 뭔가 정보를 찾다 보면 데드리프트를 할때 초보자들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허리가 이렇게 굽는 이유는 이 햄스트링이 뻣뻣해서 그런 거니까 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데드리프트를 하면 허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펴질 겁니다 라는 설명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인데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영상 초반에 근육은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늘어날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탁 떠오를 겁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데드리프트 자세라고 불리는 자세는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면서 내 허리가 이렇게 펴진 상태가 데드리프트 자세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 자세를 그대로 내가 누워서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리를 그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올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다리를 올바로 내가 능동적으로 들어 올리게 된 거고, 이러한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발을 땅에 딛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었을 때내 다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수동적으로 이 길이를 늘린 건지 능동적으로 길이를 늘린 건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의 무게까지 실려서 이렇게 쭉 늘어나다 보면은 내가 이 무게에 의해서 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얘를 늘린 것인지 내 햄스트링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범위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햄스트링 길이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내 허리를 이렇게 늘러뜨리면서 허리에 이제 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바닥에 바르게 누워서 허리가 펴져 있는 상태로 내가 다리를 올바르게 들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바닥에 고정,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쭉 들어 올려 봅니다. 쭉 들어 올렸을 때 반대쪽 다리는 뜨면 안 되고 이쪽 다리는 무릎이 펴지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 범위가 내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범위가 내 데드리프트 자세, 내가 이렇게 그대로 일어났을 때에 이 자세보다 더 범위가 나와야 내가 안정적인 데드리프트 범위까지의 길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범위가 나오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범위가 한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무게에 의해서 억지로 이 범위를 이렇게 계속 만든다라고 하면 내 햄스트링이 물론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늘리면 상관없지만 무거운 무게가 빡 들어왔을 때는 내 햄스트링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가 힘을 생산하는 능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면서 그 힘을 이제 허리가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범위를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문제 해결법을 두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동성을 기본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드는 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가동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머스 이니비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뭐 말은 거창한데 수동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그 다음에 능동적 스트레칭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킨 스트레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인 비법서로 유명한 마스터님 채널에서는 피아 스트레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쨌든 이 늘리고 싶은 다리를 이런 벽이나 뭐 이 벽이나 기둥이 없다면 그냥 수건 같은 걸로 당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누운 다음에 반대쪽 다리는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가 안 나올 거고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있겠죠? 요 정도에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한 10초 정도는 가만히 이렇게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다가 10초 뒤에는 내가 이 발로 여기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근육들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내가 뭉쳐있던 근육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10초 동안 강하게 밀어봅니다. 이때 생각보다 힘들어야 돼요. 와, 약간 이런 느낌? 와, 이런 느낌으로 10초 정도 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여기서 이제 스트렝스를 길러주는 겁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늘리는 힘을 길러줍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땡 하면 이제 내가 이 범위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조금 더 전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초 동안 이렇게 쭉 그냥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 다음 10초는 내가 이쪽으로 밉니다. 10초, 10초 밀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또 능동적으로 스트렝스 기를 때는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가동성을, 그러니까 스트레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트렝스를 쌓아가는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관절의 가동성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단일 관절의 가동성을 길러놨다면 우리는 실제 트레이닝에 그거를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 관절의 가동성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내 훈련에 직접적으로 그게 완전하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슷한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스트렝스를 쌓아야지만 그 범위에서 힘을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관절의 가동성을 늘렸다고 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해당 범위에서의 스트렝스를 점점 증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동성이 이제 요만큼 내가 힘줘서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근데 이 범위에서 내가 아직 힘이 길러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할 건데 제가 데드리프트보다 조금 더 긴 범위에서 힘을 써야 데드리프트 자체가 안전한 범위에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보다 조금 더 긴 범위의 힘을 사용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이제 내 햄스트링에 길이도 늘려주고 힘도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데드리프트보다 더 긴 범위를 움직여주면서 데드리프트를 해주면서 햄스트링의 길이의 힘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근데 뭐 굳이 이런 바벨로 안 하더라도 덤벨로라도 이렇게 쭉 늘려주고 어쨌든 힘을 주어서 늘리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어야 그 범위에서 힘이 생긴다. 이 핵심 포인트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3대 독학하기 편에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따로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데드리프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 중 사실은 시작 자세, 스타팅 포지션에 관해서만 다뤘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많은 요소 중 하나를 다뤘지만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신속하게 나머지 부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사실 이걸로 마무리됐는데 잠깐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전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하면 같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치 데드리프트는 정말 허리에 위험할 것 같은 운동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그래서 2016년 역도 선수와 파워리프팅 선수를 대상으로 한 부상에 관한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역도 선수와 파워리프팅 선수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들이 부상당하는 빈도는 1000시간당
1에서 4회 꼴이고 여기서의 부상의 빈도는 허리 부상뿐 아니라 전체 부상에서 1에서 4번이므로 실제로는 허리 부상의 빈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고 육상 선수들이 1000시간당 3.57회의 부상을 당하는 것을 고려해보자면 정말 데드리프트가 허리를 다치게 하는 운동인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이 데이터를 보고 각자의 시선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 시선에서 해석한 결과 값은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드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선수들의 부상 빈도가 생각보다는 낮다는 것을 봤을 때 일반인인 우리들이 확실한 리프팅 테크닉을 익힌다면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위험한 운동이 아니겠구나 라는 결과를 저 나름대로는 도출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니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올바른 가동성 연습부터 하시고요. 그 범위에서 힘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지속 가능한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